안녕하세요. 소금마의 주섭입니다. 네, 오늘은 허비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요리법은 딱히 특징은 없고요. 그냥 진짜 떡볶이 만드는 거고요. 혹시나 떡볶이 못 만드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물 고추장, 다진 마늘, 청양고추. 이거는 뭐 몇 개 드실 분은 넣어서 드시면 되고, 이거 캡사이신도 몇 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만 드시면 돼요. 가상가루, 카레가루죠. 그 다음에 설탕, 어묵, 그리고 제일 중요한 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물엿을 넣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물엿이 없으신 분은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을 끓여줄 건데 물은 1컵, 2컵, 3컵. 물이 끓을 동안 어묵을 먹기 좋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썰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청양고추하고 어묵을 이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을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다진 마늘 한 숟갈. 마늘은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엿을 한 두어 바퀴 뿌려주고, 캡사이신 한 숟갈, 간장도 한 숟갈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잘 섞일 수 있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유후. 자, 이제 끓는 물에다가 이 양념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자,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건 카레가루라서 전 카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레가루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맵겠다. 자, 떡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쌀떡볶이 투척! 맛있는 오뎅도 투척!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깨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빻아서 넣어주시면은 되게 맛있고 괜찮아요. 구수하고 이제 제법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미료 넣으시는 거는 입맛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뭐 매운 걸 좋아하시면 매운 걸 더 넣으시면 되고, 단 거 좋아하시면 설탕을 좀 더 넣으시면 되고, 본인 입맛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떡이 익었을 때 따로 끓여준 라면 사리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잘 버무려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떡볶이 위에다가 뿌려서 치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즈를 뿌려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치즈를 녹여주도록 할게요. 자, 개봉 박두! 짜잔! 우후! 자, 드디어 서비표 떡볶이 완성!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누가 만들었니? 와, 진짜 맛있다. 와. 나 장사해도 될 것 같아.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해도 될 것 같아. 와, 적당히 매우면서 달달하니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비표 떡볶이를 만들어봤는데 맛은 훌륭합니다. 뭐 직접 만드셔보셔서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게 잘 됐고요.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떡볶이는 한 번씩 집에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크림을 살포시 올려주면은 완성! 짜잔! 제티 브라우니.